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저한테 지금 새로 말씀해 주시면 저기 됩니다. 포스코 네, 포스코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저 68만 천 원에 100%. 아, 68만 천 원에 100%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접수 저기 저때 이렇게 살짝 이야기 듣기도 했었는데, 어느 네. 정도 기간 동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2007년도서부터 샀으니까요. 네. 2007년도, 어. 10년 넘게 가지고 계셨던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요새 뭐 저기요, 포스코.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저기, 저 이명박 대통령, 막, 저기, 대통령 할 때, 그때, 초기 때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도 저 노무현 때산게 노무현 때. 100%시고요. 요즘에 뭐 철강주 포스코 쪽 너무나도 좋은데, 지금 전화 주신 게 너무 저도 사연이 궁금합니다. 일단 위원님이 전화 받을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예. 10년 이상 그냥 비중 100%를 갖고 계셨다 그렇죠? 100%요. 그 기간 동안 다른 뭐 주식은 활동 안 했다 그렇죠? 여기 100%니까. 안 했어요. 아무것도요. 예. 일단은 뭐그 뚝심에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야.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목표가 갈것 같아요? 못갈것 같아요, 이번에?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저기 어떻게 68만 원까지 가고, 근데 또 주식이라는 게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볼 그래서 그냥 때는 붙들고 계셨어요. 올해는 그래도 올해랑 내년에 아마 들고 계신 뚝심의 빚은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래도 60만 원대는 아마 한번 갈것 같아요. 그게 올해 안에 가든 내년에 가든 어차피 팔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그러니까 정도 본전은 찾아야지 다 나오죠.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에까지 가면 아마 61만 원을 한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정도에. 그래서 어차피 가지고 계시면 60만 원 넘어갈 때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십시오. 60만 원 넘어갈 때. 그러니까 아, 그래요. 내년 고맙네요. 정도 가서 60만 원 넘어갈 때,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한10% 정도 손실로 마감은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한 60만 원 위에서 한번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그래요? 정도에. 예. 한번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